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어제 밤까지 그죠? 이제 에베소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에베소서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칩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에서 두라노 서원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두라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운동을 펴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단단히 세워갑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명과 문물들이 유입되고 또 그런 것을 확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에베소 터키를 가시는 분들은 성지 순례를 가든 혹은 여행을 가시든 거기 가보면 그 로마의 유산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지금도 그때 흔적들,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또 이런 원형 극장들 볼수 있고요. 지금도 로마 시대의 그 건축술이 참 뛰어난 걸알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에베소 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외에 원형 극장들의 이 울림, 이 소리 울림이 얼마나 참 과학적인지요. 마이크 이런 거 음향 시설이 그 당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의 공명, 소리 울림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그 소리를 다 골고루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한 3, 40명 가셨을 때그 운행 극장에서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요. 그 찬양이 그 공간에 골고루 다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 시대의 문물이나 문명들이 그대로 옮겨온 도시입니다. 그런 에베소, 지금도 보면 그 두라노 서원의 흔적, 큰 건물, 큰 도서관 건물도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사역을 3년 한 거니까요. 아주 오래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주변의 교회들 아시아와 또 마게도니아와 또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에게 전가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헌금을 이렇게 걷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면서 이제 역으로 돌아가는 길이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아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만은 지금 반대로는 돌아오는 길에 오늘 이제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를 이동하는데 이제 드로아도 그렇고 아소도 그렇고 두 곳이 다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오늘 성경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드로아에서 주의를 보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두고 사건이 나오죠. 바울이 모처럼 갔을 때에 성도들이 바울과 밤늦게까지 말씀을 나누다가 창가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기도하여 다시 살리는 사건이 이제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밤을 보내고 이제 다음 날 그게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드로아에서 아소를 가서 아소에서 에베소를 가고 에베소에서 로마로 돌아오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죠. 배를 타고 내려가서 아소를 들러서 에베소를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멀리 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본문이 바로 13절인데 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죠? 누가를 비롯한 일행이겠죠.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누가가 기록한 책이죠. 누가는 아시다시피 의사이면서 바울을 끝까지 수행하고 도왔던 그리고 그에 의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나누어진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원래 누가가 쓸 때는 예수의 복음 행적과 사도들의 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쓰는데 훗날 우리 교회가 성경을 편집하면서 편의적으로 역사적 시간이 다르니까 복음서 부분과 사도행전의 부분을 나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우리 일행이라는 것은 누가를 포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간다는 것 똑같이 들어와 있다가 그죠? 누가 일행은 배를 타고 가고 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왜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기로 했냐면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청하여 준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상하게도 이 드로아에서 아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땅이니까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거예요. 그 당시는 해상이 많이 발달했을 때 아닙니까? 그 에게해 도시니까 육로보다는 바닷길이 훨씬 발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그죠? 근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래요. 바울이 유독 나는 그냥 혼자 걸어갈 테니까 아소에서 만납시다 이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단순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굳이 왜 배를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굳이 왜 그것도 혼자만 떨어져서 걸어가고자 했을까?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첫 번째로는 그 당시 바울은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잡아가고 또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바울은 언제나 위험한 신분이었죠. 그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인들 바울이 혼자 그렇게 가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말은 그만큼 바울이 완강하게 그래도 내가 혼자 좀 가고 싶다 그 얘기거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의 건강 상태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대략 짐작하기는 바울의 나이가 한 65세인데 그 65세는 오늘날 우리의 기준과는 달라요. 그죠? 오늘 뭐 우리는 건강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죠? 65세 그래도 그 정도 건강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65세는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거리가 그저 이웃 동네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는 60km 이상 먼 거리입니다. 뭐 60km 자동차로야 잠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 그 당시는 다 걸어서 이동했던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바울이 그 많은 길을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그래서 뭐 저희 성지순례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또 그런 것을 많이 토론을 합니다. 물론 때때로는 뭐 짐승을 타고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합니다만 기본적인 방법은 걸어서 이동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여러 순례를 했던 기억 중에 있는데 특히 그러면 또 두 번 갈 수 있을까? 가라 그러면 갈까?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너무 많이 타요. 특히 여러분은 아마 여행 가신 분도 아실 텐데 나라도 워낙 넓은 나라지만은 넓은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타. 우리가 이제 이 순례를 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보면 이제 우리가 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쭉 가서 빌립보를 가고 데살로니를 가고 아덴을 가고 고린도를 가는데 가이드가 여기가 고린도 교회요, 여기가 빌립보 교회요 보고 나면 또 버스로 막 4시간 5시간 가요. 그리고 한 내려서도 잠깐 30분 또 여기가 고린도예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에서 고린도가 참 데살로니가가 160km라고. 그러니까 자동차로 한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동차를 얼마나 타는지 몰라요. 버스를.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쪽 순례를 생각하면 아우 힘들었던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앉아서 가는 우리도 힘든데 여러분. 걸어서 가시는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었다면 표정 좀 지어봐요. 남의 얘기하듯이 앉아있지 말고.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저는 참 죄송하더라고 속으로.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서 갔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는 건데 지금도 정말입니다. 특히 그러면 어우 힘들어서 막 버스만 타고 또 가고 갔던 기억. 그런데 바울이 혼자서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0km 넘는 길을 걸어서 간다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걸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걷기를 원하였다는 거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2, 3일은 걸렸을 것이다. 우리가 대략 추측을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참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어떤 사람 대체로 놓치기도 하는데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본문을 읽어보면 누가 이랜가 바울이 따로 갔구나 알 수 있고 바울이 혼자 걸어서 갔구나 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눈치를 채게 되는데 왜 바울은 혼자 그 길을 갔을까?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걸을 수 있겠다고 짐작하게 하는 본문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하루를 보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마지막으로 그 장로님들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길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잡혀가는 길이 마지막 길입니다. 사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때 자기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우리는 아니까 그런 거죠. 바울이 그 길로 예루살렘 갔다가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혀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로마로 붙잡혀 가고 로마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얘기로 사도행전은 끝나게 되는데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바울은 이미 에베소 갔을 때에 그런 자신의 마음을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 22절, 그죠? 여러분 쭉 내려와서 20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앞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죠.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그랬고 고린도에 갔을 때도 가는 곳곳마다 아테네도 그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바울의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랬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개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왜 그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그렇게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입니까? 물론 바울이 자라던 나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유대교인들의 본산이요 이제 거기는 100% 유대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아 이제 이 외국에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회당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자기를 붙잡아서 감옥에 넘겨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복판 한복판 예루살렘을 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간다. 할렐루야. 나도 인간적으로는 이 길이 위험한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에 매여 가는 것이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다. 충분히 짐작하죠. 많은 사람이 사도에게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만류했을 겁니다. 반대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면 위험합니다 라고 다 만류하고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론 위험하다. 위험하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마 많은 사람이 만류하는 그 길을 가면서 뭔가 자기 안에 더 주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주님 안에 분명한 어떤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빨리 이동할 때 그는 홀로 내가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왜 걷느냐? 사도 바울은 홀로 된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자기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의 말대로 지난 3일간에 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바울은 확신을 갖습니다. 나는 이제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리라. 그 길이 끝내 죽임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성령에 매여 가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왜 바울은 홀로 걸어가기로 원했을까? 저는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가장 먼저 홀로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거기 13절입니다. 그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청하여 준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걸어서가 아니라 혼자 걸어서 가고자 하더라. 이거죠. 그죠? 혼자. 배를 타거나 걷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는 혼자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거다. 혼자 가고자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지만은 때때로는 구별된 자리 있을 때 영적으로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죠? 구별된 자리 가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의 분주함이나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물론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가 좀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영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과 병든 자를 고쳐주고는 그분은 꼭 밤이 늦으면 혼자 홀로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더라.
사실은 주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뭐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죠 라고 말하는데, 물론 말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여지없이 자신만의 구별된 자리를 꼭 가졌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새벽 기도가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날마다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홀로 된 구별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목회하다 보면 좀 힘들 때는 기도원을 다니곤 했습니다. 요즘은 사실 너무 분주해서 그럴 여가를 내지 못합니다만은, 그전에는 제가 시간이 될 때는 일주일에 꼭 하루는 기도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좀 편히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을 가졌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그리워해요. 좀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물론 교회에서도 기도가 가능하지만 좀 내가 홀로 구별된 곳에 가서 좀 이렇게 사람들 만나지 말고 좀 이제 다른 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과 좀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 없어지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아니 사실 그런 그리움이 있어요 늘. 제가 좀 목회가 늘 바쁠 때, 그럴 때는 참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참 소중했었어요. 기도원에 혼자 가 있으면, 글쎄요,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원에 혼자 있으면 우리 편안해요. 그냥 편안하고.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 이 심정이. 그래서 바울은 홀로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홀로 있으면서 오직 주님께 더 집중하고 성령님께 충만히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축복하기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때때로 주님만을 위한 성령에 더욱 집중하는 구별된 여러분의 자리가 꼭 있길 바라요, 여러분. 꼭 있길 바랍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그죠?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보면 산에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 사람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도끼질하는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시간 하고 또 20분을 쉬고, 한 시간 하고 20분을 쉬면 왜 그렇게 많이 쉬느냐, 왜 시간을 소비하냐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많을 것 같지만은, 한 시간 하고 20분씩 쉬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결론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쉬는 시간보다 그는 그 도끼를 갈고 갈아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무를 쓰러뜨기 때문에, 결국은 일하는 시간은 적지만은 일은 더 훨씬 효율적으로 한다 그 얘기도. 때때로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어쩌면 일하지 않고 소비하는 시간 같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영혼의 나를 가는 겁니다. 주님께 더 집중해서 남은 시간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게으른 시간 같고 소비하는 시간 같지만은, 그 시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홀로 된 자리를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로아에서 아소로 걸어가고자 했다는 것은 홀로 있고 싶다. 홀로 있고 싶다. 우리 인생길에는 때때로 홀로 된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너무 사람과 가까워도 문제입니다. 사람과 멀어져도 문제지만 사람과 너무 가까우면 문제입니다. 그냥 뭐 사람이 좋다고 붙어 다니면요, 주님 만날 틈이 없어. 그래서 가끔 주님이 여러분을 혼자 있는 자리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 무슨 자리인지 알겠어요? 너무 사람 좋다고 그냥 사람에 빠져 사는 사람을 보면 주님이 가끔씩 혼자 있게 해. 너 혼자 좀 있어라. 나 좀 만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홀로 된 자리. 두 번째, 바울은 성령의 인도 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를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 가는 일이 참 위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을 당할 그런 일이 너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일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나는 성령에 매여 가기로 한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로 한다. 바울에는 이런 사모함이 충만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오직 내 뜻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성령에 매여 가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 네가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오직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성령만이 자신을 초월하고 넘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간적 본성이 있습니다. 좀더 편하게 살고 싶고, 좀 쉽게 살고 싶고, 고생 덜 하고 싶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오직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은 우리를 더 이익되게 하거나 우리를 더 쉽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재미있게 살고 뭐 기가 막히게 즐겁게 살고 기가 막히게 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는 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은 그가 예견했던 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과 고소를 받아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 늘 바울은 언제든지 로마 가고 싶다. 특히 이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가 참 중요한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복음 로마서가 어디서 기록되느냐? 바로 이 에베소에서 기록됩니다. 그럴 때 그가 뭐라 그래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나는 꼭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한다 그래요. 그는 편지 곳곳에서 내가 기회가 되면 꼭 로마로 갈 거예요. 로마로 갈 거예요. 로마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내가 그 로마로 갈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 좋은 길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후반부 우리가 마지막 사도행전의 결론이 되겠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누구냐? 자신이에요.
자식도 아니고 그건 누구도 아니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누구냐? 자신입니다. 자신. 바울이 마지막 이 자신을 벗어버리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간다. 이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이 육신의 안일함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가기로 한다. 오늘도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성령 능력이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보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한빛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복음 안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가 잠깐 잠시 머무는 이 순례자의 길에서 영원한 산소망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복된 근속들 되고 주의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